광주 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용입니다. 먼저 광주 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화물차가 전도돼 있습니다. 가로등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7일 새벽 광산구 진곡산란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봇대와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유씨가 큰 부상을 입어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유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북구 도암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8일 밤 0시 44분. 화재로 건물 38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100제곱미터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 12대, 소방관 36명이 출동해 신고 접수 16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북부소방서는 건물 후면 창고에 켜둔 촛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계속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9일날 서구 금호동의 한 간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류 등을 모두 태우고 인접 차량 두 대도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패가 났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목격자 진술 등 화재 감식을 통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특수구조대와 드론 운영팀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천하부 낚시객이 고립된 상황으로 순환장비를 착용한 소방관들이 다가가 구명조끼를 채운 뒤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광주소방 소식입니다. 산악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들이 무등산 국립공원에 모였습니다. 구름도 쉬어가는 무등산 국립공원. 조용한 이곳에 굉음을 내며 소방 헬기가 접근합니다. 지난 11일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항공구조구급대와 산악구조대가 한자리에 모여 산악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환자 이송을 위한 특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혼자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행 중 발생한 전환자 구조 훈련으로서 특히 소방 헬기가 전환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헬기 유도 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악구조대가 연막탄을 피워 소방 헬기를 정확한 위치로 유도합니다. 도착한 소방 헬기에선 구조대원이 호이스트를 이용해 지상으로 하강합니다. 또 거울에 반사 원리를 이용한 방법과 랜턴을 이용한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방 헬기를 유도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악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와 신속한 헬기 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